오, 야, 멋지네. 오, 이거는 크로스캐스터라고. 예, 크로스캐스터. 크로스캐스터. 예, 그리고 헌터대. 로드는 헌터대? 예. 아, 가격은 혹시 얼마나 되나요? 요거는 한 6만 원, 저 6, 7만 원 하고요. 어? 릴 뭉치가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? 예, 그리고 요건 이제 보편적으로 쓰는 거예요, 예. 한국에서. 그리고 요거는 한 10만 원대 하고. 아, 대가 10만 원 정도? 예. 그러면은, 아유, 이뭐 소박하게 잘 장만하셨네요. 깔맞춤으로 딱 이렇게. 좋은 거쓸 필요가 없어요. 아니, 근데 장어 낚시는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? 한 8년 됐어요. 8년요? 주로 어디서? 거의 뭐 한강에서 많이 하죠. 한강에서? 예. 한강. 요즘 지금 이제 9월인데 잘 안 나오나요? 나오죠. 안 나오는데 예. 그래도 간혹 가다가 한번 물리면은 크죠. 아, 사이즈가 커요? 예. 작은 놈은 안 나와요. 아, 그게 왜 그런가요? 이게 내림장어라 그래서 이놈들이 이제 바다로 내려가려고 먹이 활동을 충분히 하고 내려가야 되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큰 놈들만 움직여요. 작은 놈들은 다 빠졌고 큰 놈들만 이제 먹이 활동하고 내려가려고 이제 내림장어 시즌이라고 하죠. 내림장어 시즌. 예. 그러면 이제 10월 달부터는 이제 뭐 금어기라 장어를 못 잡아요. 10월은 금어기예요? 예, 이게 나라에서 이제 법령이 지정이 돼서 예. 낚시를 할 수가 없어요. 낚시는 하는데 예. 장어 낚시를 했다간 법에 저촉되는 거죠. 아, 그렇습니까? 예, 그래서 지금 이제 9월 달이니까는 막바지라고 보시면 되죠.